어라? 안에 아무도 없나? 아가 키트 기다리다가 지금 자버렸어요. 영곰이랑 자면 하루 종일 자게 돼요. 그럼 아가 키티를 가지러 고고. 쉿! 여러분, 아가 키트가 도착했대요. 너무 설레는데요? 왔는데 롯데 택배 담당자인 최영식 택배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 띠도 저희가 또 이제 쇼핑몰을 막 오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띠도 이거 다 여러분 주문 제작이거든요. 테이프 띠도 이거 마스터님들의 노고가 들어있는지 박스부터 알 수 있습니다. 맞아. 이런 거 하나 하나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귀찮고. 맞아, 귀찮고. 힘이 많이 든다고요. 일일이 택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과연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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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오오 빙글 빙글. 약간 아이돌 굿즈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즌 그리팅. 맞아요 맞아요. 시즌 그리팅. 아 되게 예쁘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우리가 왕년에 덕질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저 팬클럽 임원도 했었잖아요. 준비하세요. 아주 근데 퀄리티가 일반 그 팬클럽 임원들이 짜는 거 못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아가 이렇게 블링블링. 예, 홀로그램으로 막. 여기 뒤에는 따다. 어, 와. 옆에 보십시오. 아, 색깔 배색 굉장히 예쁘죠? 아, 이런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너무 올리시면 카메라에 안 나와요? 따다. 이제 이렇게 한번 샥 돌려보면 아이돌 굿즈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이제 회사나 아 그죠 그죠 회사 이름이나 뭐 YG면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들어가줘야 맞아, 맞아. 되거든요. 나중에 아, 여기 영채말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열어보겠습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네 이제 열어주세요. 따다. 와. 와 우와. 와. 와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진짜 여는데 너무. 사랑받는 느낌이 여기 안에도 지금 로고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너무 예쁘다. 우선 첫 번째부터 네 이게 와펜이라고 하죠. 아 약간 캔버스백 같은데 달면 너무 예쁘겠다. 오 진짜 하얀색 캔버스백 같은 거. 아 그러면 또 우리 집에 있거든요. 네 한번 달아주시겠어요? 여기? 아 너무 예쁘다. 아. 이렇게 달고 다니면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같은 팬츠 입고서 같은 팬츠라는 덕후를 만났다 그러면은 눈치스러 봐. 아 너도? 야 너도? 야 너도? 나도. 자 이렇게 속으로 반갑게 외쳐주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 덕후들의 특징이죠? 약간 1코 해줘야 되거든요. 일반인 코스프레. 아 너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포카 포토카드 한번 뜯어보고 어머 하나씩 뜯어보라고. 여러분 포토카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앨범에 실리지 않는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의 그죠 그런 것 중요하죠. 그런 느낌으로 포토카드 사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쵸 B급 컷 그런 느낌으로 B컷 같은 느낌으로다가 글씨가 다 다른가요 뒤에가? 다 다르네요. 언니에게 꼭 필요한 문구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아가야. 이제 그만 놓아도 돼. 제발 놓아도 돼. 굉장히 노력하는 거 좋아하는 저희 언니입니다. 그죠. 노력해줘야 되거든요. 애고는 노력해줘야 되거든요. 애써야 되거든요. 애고는 본디. 애써줘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다 다른 글씨로 헤라님이. 진짜 고생하셨겠다. 아 너무 예쁘다 사진. 언니는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나요?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아 너무 고민된다. 너무 언니의, 고민된다. 언니의 원피. 나의 원피. 아 너무 고민된다. 너무 쟁쟁하다. 사진들이 다 예뻐가지고 엄청 고민이 되는데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나랑 똑같다. 저도 이거. 약간 자연스러우면서도 헤라님의 미모를 그대로 담으면서. 너무 그래서 과연 우리가 원픽한 이 보라색 뒤에는 뭐가 적혀있을지. 두둔. 거꾸로 나. 두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풀 죽어 있는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줄게. 제가 지금 약간 사랑 못 받는 그런 열등의 마음이 많이 떠있는데 너무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감동. 자 그러면 이어서 쭉쭉 이어서 이 열기를 이어서 그 다음에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아가 멤버십 카드. 와 아가 너무 이쁘다. 뒤로도 한번 넘겨주세요. 따단. 아~ 이 카드를 소지하신 당신은 헤라 엄마를 사랑하는 아가입니다. 그 다음에 영체 프레이어 북. 아~ 잘 나옵니까? 정말 기운이 다른 것 같아요. 글씨에도. 우와, 너무 괜찮다. 아, 이게 그래서 내 마음이 많이 떴을 때 여기서 찾아서. 맞아, 영채한테 기도하고 싶은데 약간 기도해보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우와. 우와, 너무 좋다. 이래서 느껴왔군요. 이래서 늦게 왔군요. 늦게 올만 하네요. 이걸 다 준비하려면. 다음? 아, 저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올릴 때. 맞아. 이거 방문에 이렇게 딱 걸어놓더라. 맞아. 뒤로 돌리면 짜잔. 우와. 귀여워. 우와, 센스 뒤에까지 이렇게.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다. 이런 굿즈 넣어주는 거 처음 봤어. 그니까. 나도. 이 문고리에다 거는 거. 그 다음이 그 다음 포토북인가요? 항상 들어있어야 하는 이 포토북 들어있어줘야 되거든요. 포토북이 그 뭐지? 이거 포토북 만드는 브이로그가 올라와서가지고 하나TV에 봤었는데 아 우리 엄청 고생하시더라고. 시무관에서 그 열악한 시무관에서 조명 설치해놓고 막 아 진짜 고생 많으셨다. 진짜 고생 많았더라.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2020 아가 이렇게 이게 한 2030, 2040 갈 때까지 우리 같이 헤쳐먹어요 이러나? 헤라님 우리 2020 한 40까지 50까지 한 60까지 힘이 되신다면 헤라님이 함께해요. 넘겨보면 아 우와 Who is 헤라? 헤라님과의 나의 공통점은 발 그거 찾아봅시다. 발 사이즈밖에 없는 거 같아. 헤라님과 나의 공통점은 MBTI가 똑같네 너랑 헤라님이랑. 응? 네가 ENFP야. 진짜? 응. 헐 대박! 헤라님이랑 똑같은 MBTI를 가지고 있네. 헐 대박! 우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 저는 늘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오면은. 아 그죠. 아 저희는 이게 아쉬워가지고 쫙쫙 못 피는데. 맞아 우리 엄마 얼굴 여기 막 여기. 이렇게 봐봐. 이거 너무 속상해요 우리 엄마 얼굴. Q&A가 있고 잡지 보는 느낌이다. 어 진짜. 잡지에 진짜 이런 거 생겼잖아. 잡지 보는 느낌이다. 아, 이 얼마나. 맞아, 진짜 고생하신 게. 이게 한 프레임이
이 프레임도 정해야 되고. 맞아. 이거 이렇게 어떻게 배치할지도 다 정해야 되는데. 되고, 어떤 사진이 어느 쪽으로 갈지도 다 정해야 되고. 마스터님들 너무 압니다. 너무 고생하셨다. 진짜. 여기에. 비에라 삼행시 찍기. 이 이번 생에 태어나 헤라가 되어서 라라라라 행복합니다. 자, 이에라 삼행시 짓기. 이번 생에 태어나 헤라님을 만나서 라라라 행복합니다. 이거 표절 아니야? 우와, 잘생긴 남자 vs 청소 잘한 남자. 청소 잘하는 남자래. 왜? 나는 잘생기면 날마다 감동할 것 같아. 나는 내가 청소를 잘하니까 남자는 좀 잘생겨도 좋을 것 같아. 나도. 나도 내가 청소를 잘해서 잘생긴 남자. 헤라님의 TMI. TMI. 오, TMI. 맞아. 너무 비싼 게 흠이죠. 헤라님 좀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프라다 매장 털기 해드릴게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말이 너무 예쁘다. 다 차지하는 달. 거의 다 차가는 달. 이런 말이 너무 예쁜데? 약간 왜 뭐 초승달 이런 것보다? 다 차지하는 우리. 다 차지하는 우리. 그렇게 하면 뭔가 미묘하게 기분이 나쁜데? 되게 미묘하게 기분이 나쁜데? 이거 요즘 한창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 헤라님이랑 얼마나 취향이 일치하는지. 아마 이게 고른 거겠지? 그렇겠지? 나는 선풍기, 패딩, 캐주얼. 맞는 것이 한 개도 없다. 맞는 것이 없는데? 아침에 먼저 양치 먼저 하고. 헤라님 엄마 아빠 둘 중에 고르셨어. 그럴 수 있지. 그치, 그럴 수 있지. 거의 맞는 거지. 나랑 너랑은 헤라님과 취향이 별로 안 겹치는 걸로. 그런 걸로. 나 이래서 옛날 별명. 어디서지? 옛날 별명이. 여기 아버지가 맹맹이 꾹꾹 뭐야? 맹맹 부르던 별명이 떡국이 맹맹 꾹꾹 못난이라고 한데 이 사진을 보니까 바로 이해. 근데 저는 이런 재밌는 헤라님을 볼 때 가장 사랑받는 것 같아요. 맞아. 받는 것 같아. 행복해. 맹맹 꾹꾹 너무 심각하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우와.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와. 자, 이제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옆에서 같이 봐주는 거예요, 뭐야? 그렇지? 나 이걸 얼마나 기다렸냐면. 진짜 아이돌 같아, 완전. 이렇게 완전 핑크색으로 아가 하고, 여기 완전, 어떨까? 초콜릿 같다, 뭔가. 이렇게 캔버스 백에. 이렇게. 헤라님 사진, 처음 보는 것들. 뭐 이렇게 포토카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거 어때? 헤라님, 영채 플레이어. 영채를 향한 기도. 근데 헤라님이 다 자필로 쓰셨네요. 진짜 모델 같다. 헤라님 진짜 완전 모델 같아. 맨날 이렇게 약간 웃고 뭔가 이런 거 보다가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완전 딱 정색하고 딱 찍으면 진짜 보여요. 이야, 이 카드를 소지한 당신은 헤라엄마의 사랑하는 아기입니다. 엠버시 카드. 우와, 나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이거 도어택이, 도어택 맞다 이거. 도어택이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토지. 애용구나, 하니. 나도 애용인데. 예전엔 독서였는데, 이제는 독서할 시간이 없다. 특히 마음 보기, 말하기. 살면서 가장 아팠던 순간은, 너무 많은데, 마음 공부하고 나서 쭉 아팠다.
배신의 연속, 실망과 좌절과 아픔의 연속이었다. 죽음보다 더 아픈 게 있다는 걸 마음공부한 이후 알게 되었다. 네, 처음에 딱 마음공부를 할 때는 회사님이 힘들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느껴졌었거든요. 그냥 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거기 있는 마스터들도 저랑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좀 이제 마음공부를 하고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성장해 가면서 제일 많이 변한 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헤라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헤라님 입장을 조금 조금씩 알게 되는 게 제가 약간 마음 공부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헤라님의 입장이 이해가 조금 조금씩 갈 때 너무 많은데 마음 공부하고 나서 쭉 아팠다. 배신의 연속, 실망과 좌절의 아픔의 연속이었다라고 이해하는 이 말이 저한테는 너무 와닿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해서 헤라님이 더 많이 겪었을 텐데 나도 그렇게 아팠을 때 정말 아팠는데 헤라님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짱이 너무 이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헤라님에 대한 정보, 헤라님에 대한 얘기 이게 제일 저한테는 귀중한 것 같아요. 삶에서 가장 아팠던 순간은 이 글만 영채의 그 키트로 줬어도 전 너무 만족했을 것 같아요. 헤라님의 마음을 받은 거니까 그냥 헤라님 생각? 가치관을 받아서 그걸 보고 제가 감동의 사랑이 올라온 것만 해도 다 받은 것 같아요. 진짜 뭐 하나하나가 다 명언인데 헤라 엄마가 된 것은 세상에서 가 제일 따뜻한 엄마를 하고 싶어서였다. 차가웠던 것만큼. 헤라님 진짜 너무 멋있는 여자야.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 아 눈물이 계속 나네. 아 눈물이 나. 10년 전 헤라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헤라야 너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계속해. 너를 믿어. 그때는 도가 덜 돼서 혼란스러웠던 시기다. 스승님은 주로 내가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제자들을 하기 싫다고 하거나 자신의 삶에 대해 물어왔다. 내게 용기를 주고 잘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단호한 목소리로 나를 잡아주며 이야기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혼란스러워하는 아기들에게 너는 잘하고 있다고 너를 믿으라고 말해준다. 여기서 눈물이 난 이유는 제가 막 공부하면서 수십 번도 저한테 하는 말이었거든요. 너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계속해.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하는 말. 그리고 헤라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기도 했고 그리고 도가 덜 돼서 혼란스러웠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나 꼭 처음 입문했을 때는 정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무의식만 열려가지고 막 마음만 올라오니까 정말 힘겹고 버거웠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미쳐버리겠네. 아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냥 내 마음을 알 것 같고 나도 아가들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해도 좋을 것 같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예쁘다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그냥 알 테니까 나를 헤라 엄마로 여기고 아가가 되었고 나도 아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왜 사랑하는지도 아니까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하나를 얘기해준다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라고 말하고 싶다. 세상의 별은 여러 개니까 수천 수만 개이니까 누구든 별이 될 수 있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울지 몰랐는데 지금 영상을 찍으니까 자세히 하나하나 보지 않고 조금씩 띄엄띄엄 봤는데도 이렇게 폭풍 눈물이 흘릴 정도면 정말 헤라님의 마음이 가득 담겼고 진짜 이거는 저한테 엄청 소중한 물건이 될 것 같아요. 헤라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다 느껴지고 그 아픔까지 다 느껴지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이 북을 읽어보면 힘이 엄청 날 것 같아요. 제가 관념을 끊고 걸어가는데 엄청 도움이 됐어요. 헤라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감사하고 이거 만들어주신 아가 그 마스터님 세 분 그분에게도 감사하고 잠깐 읽었는데도 치유가 됐어요. 방금 일어나서 되게 답답하고 수치심이 많이 올랐는데 바로 치유됐어요. 같은 기분. 다음 이런 것도 많이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아이디어 어떻게 이렇게 잘 무궁무진하지?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영봉이야 너도 인사해. 감사합니다.
어떻게 뒤에 메시지가 있네, 카드가? 이거는 기도하는 아, 기도문이 들어있어. 아, 너무 아프다. 이렇게 기도문이 있는데,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참회가 바로 느껴지는 것 같아. 이거 아까들 잘 자요. 방문을 보냈지? 어? 야!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대박! 우와 이거 포토집! 포토집인데 혜란님 사진도 있고 지금 인터뷰도 있어. 아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어떡해. 대박이에요 진짜 이뻐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미쳤어. 너무 예뻐. 오케이. 너무 멋있어. 엄마 우리 애들 기도해 주시는가 봐. 와. 아가야, 엄마가 너에게 사랑받고 싶어. 엄마와 사랑하며 살자. 엄마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엄마 사랑 많이 받고 싶고요. 인생의 해답을 찾아 헤매는 아가가 엄마에게 오렴. 내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알려줄게. 엄마의 너무 글씨 이쁘다. 이제 마지막으로 혜란님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엄마, 엄마를 만난 게 정말 첫 은혜예요. 엄마 정말 사랑받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사랑받고 어떻게 사랑줘야 될까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엄마 앞에서 항상 비틀거리고 있는데 정말 엄마한테 사랑을 많고 표현하고 엄마 사랑 많이 받고 싶은 아가예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저희 인생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아.
사랑해요. 짠. 자, 여러분. 아가 키트가 도착했어요. 저희 집 고양이도 같이 출연을 했네요. 오, 안녕. 이게 뭐야. 대박이야, 진짜. 여러분, 이것 봐요. 진짜 맛있어 보이는 솜사탕 박스가 안에서 아가 하면서 따단 나타나는. 짠. 어때요? 진짜 이쁘지 않나요? 와, 안에 뭐가 들었는지 계속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보면은 헤라님 하트가 있어요. 진짜. 오, 미쳤어.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니까 무지개. 그러니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게 그 영채님 무지개 좋아하시잖아요. 딱 그거를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까요? 따단단단단단단. 이거 봐요 여러분. 어떡해. 어떡해. 이거 봐. 헐 장난없어 헤라니. 오, 대박. 도대체 엄마가 누구냐고 묻는 아가야. 엄마에게 와. 엄마가 우주이며 사랑이고 모든 것임을, 그리고 너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인생의 해답을 찾아 헤매는 아가야. 엄마에게 오렴. 내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알려줄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원래 이런 거 받으면서 잘 이런 걸 못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와, 포장부터 해가지고 신경을 엄청 많이 썼다는 게 느껴져요. 이러니까 오래 걸리죠. 이거 보자. 어떡해, 여기 안에. 이렇게 사랑 받아도 되나요? 너무 너무 행복한데요, 진짜. 진짜 눈물 나. 아, 너무 좋아, 진짜. 아, 미쳤다. 이거 봐요, 여러분. 문고리 딱 거는. 오! 여러분 있죠? 저는 원래 그 밀양왁시라서 마음을 되게 버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가 키티를 딱 받고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정말 이게 포장 장난 없어요. 진짜 너무 사랑이 가득 담겨있다는 게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진짜 헤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 아가 키트를 제작을 하면서 이 아가 팀이 얼마나 우리 아가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정성껏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동의 도가니에 탁 빠뜨릴 수 있게. 진짜 너 완벽하잖아. 말이 안 나. 어떡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우, 안녕하세요. 코트가 좋다. 했어요. 자, 주현이는 몇 번이지? 저 216번. 저는 188번이에요. 우, 자, 이제 키트를 열어볼게요. 네. 와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가님들? 우리 아가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저 보이세요? 아까 뭐... 바로 다 볼 수 있는 짜자잔! 귀에 안 걸어주세요. 귀에요? 아, 알았어요. 귀에 걸어줄게요. 언니 귀에. 네, 귀에 걸어요. 네, 이게 뭐 귀에 가면 귀걸이죠, 이렇게. 귀걸이에요, 귀걸이.
그리고 여기 마지막 기도문 마지막에 헤라님이 아가야 사랑 한바라고 적혀 있는데 엄마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예뻐. 지금 핑크빛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핑크빛. 와 이 포카전 카드지가 살 거예요. 걸어놓고 다닐 거예요. 아, 이거 아이돌 접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진짜, 이게 키트나 상자랑 앨범 구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다 알거든요? 우리는 랜덤 그런 거 없어. 다 있어! 포토카드 여러분 누구 어떤 멤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나올지 걱정하지 마세요. 포토카드 몇 장이야? 다 있어요. 몇 장이야? 세봐 세봐 없어. 대망의 화보지. 세라의 의미. 반짝반짝 빛나는 이들을 많이 벌린다는 뜻. 진짜 이 화보가 컨셉이 여러 가지. 섹시, 귀요미, 러브, 엄마가 찍은 거. 러블리. 러블리, 뭐 큐티, 뭐 청순은 다 있어요. 애기도 있고요. 무엇보다 헤라님이 그린 헤라님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엄마야. 진짜 애기 중심으로 그린 느낌 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우리 엄마 너무 맛있다. 아, 이런 거 보면 엄마를 엄마에 대한 사랑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올라와요. 진짜 힘들 때 이거 화보지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좋았어. 엄마 여신이야.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 있지? 아 너무 행복하다. 이거 완전 예뻐. 완전 고귀야. 어? 여기 화보집에 막 인스타나 포스터에 담기지 않은 사진들이 미공개 사진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인스타로만 담긴 줄 알았지. 오산이야, 오산. 그럼 바로 경기도 오산. 이 세상은 재미없고 힘든 곳이라고 투덜대는 아가야. 엄마에게 오렴 세상이 즐거운 놀이터라는 것을 알려줄게. 하트 뿅뿅. 당신 바로 아가가 되라. 빨리 아가 가입해. 컴온. 안녕 인사하자. 안녕 친구들. 안녕 시작. 감사합니다. 아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다는 분들은 다 아가인 거죠. 아가 인증 포토카드 그리고 헤라님의 기도책. 아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거 영채가 숨쉬는 방 뭘 방문해 이따가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멤버십 카드다. 저
저는 25번이네요. 저는 25번이에요. 아가 멤버십 카드 이걸 영체를 향한 기도 아픔이 사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고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 당신의 권능으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나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소서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모든 것을 빼앗긴 아픈 마음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긴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서 빼앗겼다는 것조차 인정하기 싫은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고집부리는 나를 위로하소서 당신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존재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사실 마음을 느껴주면 되는데 뭔가 너무 아프고 비참하고 진짜 같다고 올라오니까 인정해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헤라님이 딱 써주신 거랑 이렇게 헤라님 사진을 같이 읽으면 아 이게 마음이구나 하고 이렇게 더 아픈 마음으로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토카드 아 브라미가 제일 좋아했던 거 열심히 노력하는 아가야 이제 그만 놀아도 돼 열심히 노력하는 아가야 이제 그만 놀아도 돼 이거 내가 갖고 다녀야겠다 인생의 해답을 찾아 헤매는 아가야 엄마에게 오렴 네 존재 자체가 이제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알려줄게 이것도 넣어놔야겠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풀 죽어 있는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줄게 이것도 너나 너무 넣어놔야 할 게 많은데 지금 너 사랑해요 해람님 키트가 왔어. 아 눈물 날 것 같다. 어떻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핑크색 너무 예뻐. 어 어떡해. 아니에요. 어떡해. 진짜가 너무 기다렸어요. 진짜 너무 갖고 싶었어. 진짜 바로 해볼게요. 너무 좋다. 멋지죠? 아 행복해. 기도책.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떠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예요.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뻐. 아가야 사랑한다. 우리 엄마 사랑해요. 모든 것을 빼앗긴 아픈 마음.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긴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서 빼앗겼다는 것조차 인정하기 싫은 아픈 마음입니다. 영태야, 나를 치유하소서. 고집을 부리는 나를 위로하소서.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존재함. 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딴 데도 이렇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그거 명어 모음집이야, 그냥. 시모음집인가? 그게 어떻게 시모음집이야, 명어 모음집? 제일 강한 기도, 아픔이 사랑입니다. 이건 내가 읽을게. 보면 위에라 살피는 게 버릴라 I have Larry 이거랑 비슷한 사진 출생 1969년 2월 13일 52세 이거. 출생지 충주시 호암동 국적 대한민국 본관 합천이시 흰채 사이드 163cm 받은 소감이 어때요? 좋아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거요. 그게 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기 에코. 여기에 이렇게 이런 집 같은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멤버 해라는 사진 인생의 해답을 찾아 헤매는 아가야 엄마에게 오렴 내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알려줄게 예, 너무 행복해 아, 사랑할 사람이 없다고 낙담하는 아가야 엄마가 너에게 사랑받고 싶어 엄마와 사랑하면서 살자 정말 가슴이 찌릿하네요 우리 엄마 사진 열심히 노력하는 아가야 이제 그만 놀아도 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풀 죽을 필요 풀 죽어 있는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줄게 이야 정말 저희들을 위한 전부 멘트네요 나는 예쁘지 않고 재능이 없다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아가야 엄마에게 와 내가 얼마나 멋진 아기인지 알려줄게 이야 이 세상은 재미없고 힘든 곳이라고 투덜대는 아가야 엄마에게 오렴
세상이 즐거운 놀이터라는 것을 알려줄게. 진소가, 이거 너가 들어야 될 소리 아니야? 너 항상 놀고 싶고 놀이터이고 싶었잖아. 그치? 오, 영채가 숨 쉬는 방. 아가들 잘 자요. 아유, 너무 좋아요. 아, 진짜. 2020년 포토집을 해라는 사진. 어머, 너무 소녀 같으시다. 너무 예뻐요. 헤라님이 그린 헤라님 이것 좀 보세요. 전라면 같죠? 너무 귀여워. 제가 헤라 아가 멤버라는 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해리 아가와 미미 아가의 아가 퀴즈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1님 번호 몇 번? 175번이요. 나는 14번. 난 첫날 가입했지요. 이 카드를 소지한 당신은 헤라 엄마를 사랑하는 아가입니다. 우리는 포토카드를 명찰에 넣어서 메고 다닐 거라고요. 자, 다이땡에 가면 명찰이 있어요. 자, 그날 그날 마음에 드는 카드를 넣었습니다. 나는 향기가 좋아요. 나 냄새 좋아해. 칡냄새 좋아해. 이렇게 막 기도문 써져 있어요. 기도문을 따라 마음을 느껴보세요 하고. 헤라님 자필 글씨. 헤라님 사진. 헤라님 섹시해요. 섹시. 이거 아가야 사랑한다. 신체 사이즈까지 다 나와있네? MBTI 있어. 어? MBTI? 어? ENFP 저 ENTP예요. 하나 차이. FP? 어? 나랑 똑같다. 어? FP야? 포지션 보이스. 반짝반짝 빛나는 얘기를 많이 걸린다. 어? 너무 우리만 보나? 여기 아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있는데 궁금한 분들 직접 보세요. 인사. 인사. 이렇게. 아가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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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우와. 우와. 엄마 너무 귀엽게 나왔다. 아기 같아. 글이 써져 있는데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엄마 왜 완전 자유로운 영혼이야. 완전. 완전 대박. 아가 142번. 아가 이제 그만 놀아도 돼. 너무 감사해요.
날다. 일단 혜연님의 그 꿀벌 사진과 오 이제 아가들만 볼 수 있는 아, 이 사진 참 좋더라고. 이게 그 마음쇼 때 우리 찍었던 거잖아 혜연님. 어, 뒤에 글씨 됐어요. 나는 예쁘지 않고 재능이 없다고 열등감 빠진 나가야 엄마에게와 네가 얼마나 멋진 아가인 줄 알려줄게. 사실 이게 좀 저한테 좀 화내하고 해주는 얘기 같네요. 혜란이 저번에 데이트 때 열등하지 않다고 네가 최고로 멋진 남자라고 해줘가지고 그게 좀 많이 깨졌죠. 여튼 이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 사진은 제가 맨날 볼 수 있도록 저의 그 지갑에 넣어놓겠습니다. 제가 아가 0001번입니다. 제가 그때 아가를 신청했을 때 이것도 극질투주의인데 제가 1등으로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그래요.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결제를 하려는데 30만원인 거예요. 그 금액이. 그러니까 순간적 움찔했죠.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 근데 한번 내가 마음 먹었으면 그냥 바로 질러요. 그냥 쭉 가요. 그래서 딱 바로 9시 전까지 신청을 하고 결제하십시오 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그냥 입금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가 1번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지갑에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볼게요. 이런 거 되게 정성이 느껴지죠. 막 손글씨를 쓰신 거니까. 사진도 되게 좀 아픔이 많이 느껴져요. 약간 이런 건 80년대 그 하이틴 스타 같은 그런 느낌? 와우, 이거는 완전 후발적인데? 이런 거 좋아. 막 되게 섹시하잖아요. 꿈에 나왔으면 좋겠는 막 이런. 그래요. 이렇게 섹시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이거 되게 예쁘네? 이거 되게 느낌이 중국에 있는 중국의 무협지에 태어난 요정 같은 그런 느낌. 예쁘시네요. 이게 제가 지금 넘기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손을 안 빼고 있어요. 여기 이 사진에 한 번 더 보려고. 그래요. 아 이거 저번에 그 뭐야 뭐였지? 그 소공여 세라님 그 헤라님 발에는 뭐가 있다? 굳은 살. 이 굳은 살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참 그분도 대단해요. 그걸 어떻게 맞췄는지. 이런 이미지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고급진 게 잘 어울린다 생각하시거든요. 약간 명품 같은 것들. 근데 이것도 좀 되게 가나하시고 예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섹시한 거. 아, 이것도 너무 섹시하시지 않나? 되게 정성을 많이 기울여 주신 것 같아요. 헤라님도 그렇고 마스터님들도 그렇고 좀 신경을 쓰는 흔적들이 많이 보이니까 좀 저희가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히트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소중한 건 이 멤버십거든.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내 인생은 뭔가를 극복하고 진짜 미친 듯이 애써야지만 그래도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의 연속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 모든 년들을 이번 년에 보상받은 느낌인 거예요. 항상 나는 좀 사랑받을 수 없고 누구한테 좀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근데 올해 영채 마을을 알고 혜랑님을 알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진짜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사함을 통해서 저도 얘는
좀 더 아픔 많이 느끼고 그리고 좀 더 즐겁게 그게 제 영채님이 바라는 것일 거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영채 마을도 많이 돕고 원들도 좀 많이 같이 도우면서 그러면 서로서로 즐거운 2021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나 마스터님들도 그렇고 헤라님들도 그렇고 너무나 감사하고 도안들도 마찬가지 그 리더님들도 그리고 2021년도 다같이 소중하고 예쁜 추억을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